먼저 슈퍼클리어 젤을 바르고 이렇게 디자인을 올린 뒤에 각큐어를 해주시고 이거 잘 나오는지 좀 봐줘. 같이 날아야 되는데. 나오면 얘기해줘. 알았지? 난 저게 너무 두꺼운 건좀 많이 보더라고. 계속 잘 나오고 있어? 클리어젤을 되는 부분에 올려서 하나 더. 손에 젤이 묻어 있어가지고 계속 딸려올라. 왜 이렇게 못 넣지? 최대한 두께가 안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니까. 길이가 좀 있게 만들어주고. 보고 있지. 진짜? 지금은? 이거 잘 가지고 있을 텐데.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스톤이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만 하면 끝나는.
하고 넣을게요. 램프 요렇게 하시고 옆에 슈퍼클리어 젤만 다 메워주면 끝납니다. 주세요. 얘네들을 선으로 이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염려도 없고 다 둘러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빙글빙글 돌려서 다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끊어지진 않아요, 절대. 그리고 빠지는 것도 없고 지금 마감 처리하는 부분만 잘 해주면 됩니다. 진주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하게 메워주고 아무래도 손님 손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지금 다이아미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렇게 메워줘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하고 나서 어차피 탑을 한번 바를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져도 상관없어요. 진주 같은 애들은 좀 표면이 잘 까지니까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약간 메워서 얘네들 색이 조금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나올게요. 모나이크 좀 줘. 저는 요건 두꺼운 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건 좀 손이 투박해 보여서 요렇게 올려서 얘네들이 젤에 붙지만 않도록만 만들어주고 탑으로만 마무리하면 끝나요. 이번에 그래서 여기 나온 글라스 노나이프 탑젤을 발라서 닦아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체인이 또 갖다 붙으면 얘네들이 엉겨 붙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핀큐어로 큐어를 하고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비춰보면 하늘색으로 변해 있는 색깔이 보이는데 이제 하늘색으로 변해 있는 게 큐티클 라인까지 정확히 되어 있으면 다 된 거예요. 넣을게요.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 노나이프 탑젤은 1분 30초 정도 큐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성이 되세요. 이렇게 달랑달랑. 네, 감사합니다.